예, 반갑습니다. 설을 지내고 나니까 날씨가 많이 풀어졌습니다만은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봄 되면 그 들과 산으로 이렇게 봄을 만끽하고 봄의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이번 그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도 건강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어저께 지난번 강의를 했던 메르가르 문명. 메르가르가 그 인도 파키스탄 문명인데요. 그 문명의 하위 문명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라파 문명입니다. 이 하라는 태양을 이야기하죠. 아버지 태양. 하라파 문명. 기원전 학자들마다 조금씩 그 연대를 달리하지만 대략 2600년에서 3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헨조다로도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모헨조다로 문명도 비슷한 시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그 문명이 박테리아, 박테리아는 무슨 어디냐면 밝은 달입니다. 달, 터리, 밝은 달. 밝은 달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고조선 지역이죠. 고조선. 고조선은 지난번 강의 때 아사달에서 근거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사달. 달입니다. 아사달. 도다오로는 초성달을 이야기한 것이죠. 초성달은 신월이었습니다. 새로 도다오로는 달, 초성달. 그러니까 이 초성달 지역이니까 박테리아는 밝은 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고조선 지역으로 보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냐면 옥서스 지역이죠. 옥서스는 옥서스 혹은 아무다리아 유역이라고도 합니다. 아무다리아. 아무는 어머니예요. 다르는 강입니다. 어머니 달이죠. 어머니가 모체가 되죠. 어머니의 달. 어머니 달. 아, 더욱더 재밌는 용어는요. 고대 터키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불렸습니다. 아나톨리아. 아나톨리아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요. 아나톨리아. 아나톨리아. 이 안은 안에서 안이 아나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의미가 바뀌면서 다음 문장을 연결하죠. 그러니까 신의 뭐고 달의 신이죠. 달. 달 신을 믿는 국가라는 거죠. 달 신을 믿는 국가. 아나톨리아입니다. 이게 고대 터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터키가 고조선의 권력에 들어와 있었다는 하나의 언어학적인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런 옥서스 아무다리아 강그 유역에 이 유역이 어떻게 증명되느냐면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의 이 시기에 문명이 박테리아와 마르기아나 마르기아나, 우두머리 깨우친 사람들, 박테리아 마르기아나 지역에 융합되고 정착해 가지고 소위 새로운 문명권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1975년도에 프랑스의 고고학자 팀에 의해서 발굴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아프가니스탄의
소로 투카이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소로 투카이는 무슨 말이냐면 소로는 조로와 같고 초로와 같기 때문에 이 바로 묘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초로, 초로의 머리 깨우친 사람들 가이. 예. 그래서 초로 투카이 사이트에서 예, 발굴되어 있는데요. 아, 그것은 지금까지 서양학자들이 하라파 문명의 예, 그런 하나의 흔적들이 예, 융합되고 발전되어 가지고 옥토스권의 이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로투카이 사이트에서 발굴된 여러 토기들이나 여러 유물 유적을 연구한 학자들은 하라파 형태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라파 문명이 결국은 펀잡과 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문명이 결국은 위쪽으로 옥토스권으로 이식해서 생긴 문명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필자는 이곳이 바로 고조선의 문명이라고 보는 것이죠. 고조선 문명. 예, 페이지 1권 페이지 5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예, 수메르의 각 지명이 나옵니다. 수메르의 지명은 살펴보자면 하단에서 예, 강 하단에서 예, 위쪽으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만은 예, 53페이지입니다. 보면 에리두라고 나옵니다. 에리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우리의 변형입니다. 우리, 아리, 에리. 우리, 아리, 에리. 우리, 아리, 에리. 또 에리입니다, 에리. 또 머리에죠. 우리 머리입니다, 우리 머리. 우리 머리 혹은 이것을 이를 거룩하다고 보고 리는 태양으로 보면 우리는 바로 태양이라는 그 등식이 성립이 되죠. 우리는 태양이라는 게 태양족이래요. 태양족이고 깨우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그 표현에 태양족과 깨우친 사람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머리라는 것은 거룩한 태양의 머리와 같다는 것이죠. 에리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옆에, 위에 옆에 보면 우르가 나와요. 우르. 우르는 거룩한 태양 혹은 우리. 태양이나 우리나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가면요. 바드 TV라. 바드 TV라가 나와요. 이 바드 TV라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바드가 아버지 머리죠. 아버지 머리가 바드인데 바드를 갖다가 더 함축하면 아주 재밌는 그 글이 나옵니다. 밭 혹은 밭입니다. 한문으로는 밭전자죠.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터전. 아주 터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머리는 아버지 머리가 있는 땅은 바로 터전이라는 거죠. 터전. 터전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꼭 아버지 머리로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 그냥 터전. 무슨 터전이냐? 머리 T. 강명의 머리 터전 B라. 강명의 머리 터전이 수메르 도시국가 이름에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명의 머리 터전. 바드는 굳이 아버지 머리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명의 머리 터전이 바드 TV라로 도시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위에 또 보시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엄마. 이건 엄마는 엄마라고 나와 있는데 엄마는 엄마나 같습니다. 엄마. 엄격히 따지자면 우 발음이니까 엄마가 되는데 우리가 우리 이야기대로 엄마도 됩니다. 어머니 이야기하죠. 어머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의 또 다른 그 광명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박발다는 이 박발다와 정연종 교수가 이 수메르의 언어에서 찾아낸 바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기에 수메르 국가 이름이 나오네요. 도시국가 한번 찾아볼까요? 수메르 도시국가에 보면 수라 팍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수는 무슨 이야기하느냐면 주와 같고요. 주와 같고 추와 같습니다. 시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족. 추종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추종족. 여기서 루는 태양이죠. 태양인데 알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냥 루에도 되는데 앞에 알이 붙었어요. 루, 태양을 이야기하죠. 이거 재미있는 것은 팍입니다. 그냥 팍 하면 되는데 피가 한 개 더 붙었어요. 팍. 팍팍. 이 팍이라는 것은 원형은 박입니다. 박. 박 하면 B, A, C 혹은 B, A, K. 그 다음에 V, A, C, V, A, K, 박이죠. 우리 성씨 중에 박씨, 밀양 박씨, 박을 이야기하죠. 밝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해석을 붙여서 하면 태양의 밝은 추가 되죠. 태양의 밝은 추, 국이 요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발어의 변형으로서 파러, 피러, 패러, 펠레, 팔레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박, 복, 픽, 팍, 픽, 폭 다양하게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이렇게 강명을 우리가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것이 수메르의 지도에 상시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어떠한 지명이 있는가 보면 그 옆에 보면 이런 이름이 있어요. 이 무슨 무엇을 뜻합니까? 이 앞에 대문자 A는 이 에티오피아 할 때, 에티오피아 이렇게 할 때, 이 A, E, 뭐, O, 이런 그 모음 대문자는 아주 거룩하다, 위대하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요거는 D는 머리죠. 거룩한 머리의 아버지, 아버. 거룩한 머리의 아버지. 거룩한 머리를 어떤 머리를 이야기하느냐? 깨우친 사람이었고 태양족이었으며 광명족이었고 어머니가 앞장을 서는 모계사의 혈통이었으며 흑발이 되겠죠. 검은 머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이름으로 표기가 됐다는 거죠. 거룩한 머리의 아버지.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마라 더. 이 마라는 지난번에 강의에서 물, 밀, 멜, 몰,
이런 것을 전부 다 물을 의미한다고 했죠. 물가, 강가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면서 이 마나라는 것은 우두머리, 쇠머리, 통치자, 높은 그 사람을 뜻한다는 거죠. 높은 사람 통하는 어떤 높은 사람이냐? 머리의 우두머리, 머리에서 또 높은 사람. 그냥 머리족이 아니고 머리의 우두머리. 머리 사람 중에 우두머리, 칸이라는 거죠. 아, 요런 이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수메르가 흑발 동이족이라는 그 정명이 이 도시국가 이름에서 나옵니다. 키시. 키시. 고시를 이야기합니다. 고시, 고시. 고시 종족입니다. 환웅의 고시 종족이에요. 환웅 이전부터 있었다고도 합니다. 이 고시가 인도 유럽의 변형에 의해서 쿠시, 키시, 캐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표기가 되죠. 그러니 나라 도시국가 이름에 이렇게 붙였다 그죠. 고시가 막바로 고대의 수메르의 도시국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재밌는 그 아까 전에 제가 터전이다. 터전은 이 꼴을 바치려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앞에 요거 이건 뭐냐면 빌입니다. 빌. 자, 우리의 그 무신앙에서 무라는 것은 한자의 무는 하늘과 땅에 사람들이 교통하는 것이다 라고 이 무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설명하느냐 하면요, 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빈다이죠. 우리 아들 대학 뭐 합격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손주 뭐 군에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빈다 말이죠. 빌다. 이 비는 데서 뭐가 오느냐 뭐 광명이 온다는 거죠. 즉 밝음이 온다는 거죠. 어둠이 아닌 밝음이 온다는 거죠. 어둠은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고를 의미하기도 하고 아주 나쁜 결과를 생각한다고 보면 광명은 아주 좋은 결과가 뜻하지 않는 조력자가 나타나고 좋은 결과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다는 것은 바로 광명과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빌은 광명입니다. 빌 자체가 광명입니다. 몸이 이가 되는 거죠. 빌, 벨, 볼, 불. 좀 광명입니다. 예. 그래서 광명인데 여기에 재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머리인데 바드나 바트나 그게 다 뭐냐면 밭입니다. 밭, 밭. 터전을 이야기한 것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터전, 터전. 굳이 아버지 머리의 강명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강명의 터전. 우리말로 밭이 됩니다. 바에다가 T에서 붙이면 밭도 되고 D급 붙이도 밭이 됩니다. 예. 그래서 D가 T로 변한 것밖에 없고 같습니다. 그래서 터전이라는 것이죠. 터전, 터전. 한문으로 밭이라는 것이죠. 밭은 농경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터전이죠. 바탕, 터전. 이 밭이 있어야 우리 일곱 식구, 열 식구가 묵고 살아야 된다. 밭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 거기서 모든 농작물을 생산하고 거기서 그 생산된 것으로 해서 또 물물귀환해서 다른 거하고 바꿔먹고
이렇게 사용을 해왔다는 거죠, 고대인들이. 그래서 그 농사 자체, 그 밭 자체는 터전을 본 것이죠. 생활의 터전이죠. 미천이란 미천, 우리말로. 예. 그래서 아버지 머리라는 것은 결국 이 밭으로 연결되었고, 밭은 바로 터전으로서 자리 잡았다는 거죠. 터전. 밑바탕이라는 거죠. 밑바탕. 그래서 강맹의 터전, 강맹의 아버지 머리, 이것이 이러한 도시 이름이 생겼다는 것은 바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양한 도시국가가 형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 터전의 그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한 두 개 더 해볼까요? 여기서 또 재밌는데요. 데르라는 저 우쪽에 오른쪽 편에 위에 가면 그 도시국가가 데르라는 국가가 있는데 이거는 달입니다. 달. 고대 수메르의 왕조는 태양 왕조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달까지 언급되는 도시국가가 등장합니다. 마침 여기 달이 있네요. 네. 데르는 달의 몸이 이로 바뀐 거죠. 데르입니다. 예. 이거는 나중에 인도 유럽으로 타르가 되고 이거는 테르가 되죠. 달입니다. 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지금의 수천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또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형은 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보면요. 내가 1강 때 분명히 사소 시세의 변형이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사, 수, 시, 이건 새롭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그런 또 지명이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시, 파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도 피가 두 번 붙었죠. 우리의 그 복잡 형태입니다. 아버지 할 때, 아빠 할 때, 빠. 바가 아니고, 빠. 비가 아니고, 삐. 이런 형태죠. 이거는 빠. 이거는 빠가 아니고, 파로, 파로, 파로. 18로. 읽으면 18인데, 이거 시가 붙네요. 새로 시작하는 강명.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1강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소 시의 시가 나옵니다. 시파르, 시파르, 혹은 시파르, 시바르, 시바르, 시파르, 시파르. 네. 새로운 강명. 이렇게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메르의 이 지도를 통해서 그 도시국가의 이름을 분석하면서 그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예, 그 다음은 도시국가 이름도 이름이십니다만은, 예, 한두 개만 더 설명해 볼까요? 도시국가 그 중에서 우르, 삼왕조, 그 55페이지, 예, 1권 55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 라가시라는 그, 라가시. 라가시라는 그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이 라가시는, 이 라는 태양입니다. 가시는 인도 유럽어로는 카시가 되죠. 카시. 이 되죠. 조금 전에 제가 키시라는 도시국가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도 라가시라는 또 도시국가가, 조그만 도시국가가 있어요. 태양의 곳입니다.
태양의 무엇이냐? 고시. 태양의 고시. 그럼 고시 종족은 태양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것의 변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